환자분 좀 괜찮으세요? 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금방 오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아이슈입니다. 그 유머니얼 어드미션 하신 그 김선우 환자분이요 디스미아 이셔서 아까 30분 전에 하이플로 에파르트가 80% 증량했고요. 아, 현재 SpO2는 90% 정도 체크는 되고 있는데 알라리 30배로 빨라가지고 RX 인대에서 계산해보니까 3.75밖에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저 환자분 좀 봐주시겠어요? 인터벤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RX 인덱스가 3.75요? 예. 아, 일단 FRT 90으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아, 아까 FRT 네. 90으로 올렸고요. 네. 세츄에이션은 한 95% 정도, 알라는 한 30회 체크되고 있습니다. 30회? 예. 환자분 너무 힘들어 하세요, 지금. 아, 지금 알라리 너무 빨라가지고, RX 인덱스가 지금 3.52 체크되네요. 네. 아, 네. 인터벤션 필요할 것 같은데, 보호자분한테 제가 전화드릴 테니까요. 인터벤션 준비. 인터벤션 지금 준비 다 끝났고요. 아, 네. 보호자분은 병실 밖에서 지금 대기 중이세요. 아, 지금 그럼, 가서 설명하십니다. 그럼 제가 바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리옥시데이션 에파르트 100으로 올려서 시행하고 있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네. 환자분, 손 조금만 천천히 쉬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안녕하세요 소일러 간호사입니다. 김쌤 그 하이플로어 치료에 좀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이플로어 나잘 캐뉴는 삽관을 지연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환자의 예후를 불량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포화도와 FiO2 그리고 알라를 통해서 계산하는 RX 인덱스가 있습니다. ROX 인덱스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흡입 산소 농도 값으로 나누고 이를 호흡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환자가 저산소증으로 하이플로어 나잘 캐뉼라를 어플라이 하게 되었을 경우 ROX 인덱스 체크는 환자가 하이플로어 나잘 캐뉼라 치료에 실패하여 기관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로 진행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ROX 인덱스는 삽관염이 낮은 환자와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치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ROX 인덱스의 삽관 예측 정확도는 약 70%로서 2시간, 6시간, 12시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시간, 6시간, 12시간을 통틀어서 ROX 인덱스가 4.88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삽관의 위험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ROX 인덱스가 4.88 미만의 경우에는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 치료가 실패했다고 보고 기관삽관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 4885 너지? 4.88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임상에서 이 인투베이션 시점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이런 곳에서 인투베이션은 경험상 그 시행 시점을 예측하는 능력이 개인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인투베이션 시행률이 낮은 일반 병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없는 신규 간호사쌤들이 이 환자에게 이제 기도삽관이 필요한 시점이다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Saturation, FiO2, RR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 ROF 인덱스가 있다는 거에 인투베이션 시점을 예측하는 객관적 지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인투베이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ROX 인덱스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임상에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ROX 인덱스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SpO2가 92%, FiO2가 0.9, RR이 15회일 때 ROX 인덱스는 6.8이 체크됩니다. SpO2와 FiO2가 같은 조건일 때 RR이 30회가 되면 ROX 인덱스는 3.4로 저하됩니다. ROX 인덱스가 호흡수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바로 인투베이션 시점을 예측할 때 환자의 호흡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ROX 인덱스의 핵심입니다. ROX 인덱스에서 보신 것처럼 환자의 호흡수랑 관계없이 Saturation이 낮다? 인투베이션. 근데 FiO2가 이 정도인데 Saturation이 이거밖에 체크 안 된다? 인투베이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에게 인투베이션 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 환자의 산소포화도 그리고 흡입하고 있는 FiO2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호흡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환자의 FiO2는 이 정도고 Saturation과 RR은 이렇게 체크됩니다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SpO2 나누기 FiO2 나누기 RR은 488, 488로 기억을 해주세요. 4885 너지? Yeah.
그럼 같이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